이번 시간은 7부 셔츠, 브라우스 패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부로 만드셔도 되고 또 긴팔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뒷판 패턴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 기본 원형을 그려주세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단을 고무줄로 해서 입으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고무줄 넣지 않고 박아서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작업하실 때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블라우스의 길이, 소매 길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우스 길이는 60cm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넣을 경우에는 좀 여유있게 하고 싶다고 하면 한 3cm 정도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주로 짧게 입는 추세다 보니까 길이는 적절하게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7부 소매 기장은 45cm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허리선이죠. 뒷판의 허리선에서 기장을 여기가 40이라 치면 20cm 내리겠습니다. 허리선에서 20cm를 대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품입니다. 품은 원단이 얇은 경우면 한 1cm 정도 더 두시고요. 원단이 두껍다고 하면 좀 뚱뚱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품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예쁜 핏이 나오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 정도 되도록 해서 일자로 이렇게 부러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뒷판 쪽으로 요크가 있어요. 요크가 있는데 요크는 여기 뒷목에서부터 우리가 뒷목을 파줄 거예요. 그래서 파줄 거기 때문에 2cm 봐주겠습니다. 옆으로는 1.5cm 봐주고 목을 2cm 파고 1.5cm를 오픈을 시켜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밴드를 다시 만들어줄 겁니다. 시보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보리는 3c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로 하셔도 되고 작업하기 좀 쉽도록 3cm로 시보리 부분, 밴드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어줄 겁니다. 자, 요렇게 3cm 간격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크를 8cm 내지 10cm, 8cm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8cm예요. 8cm로 요크선을 그려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여기 뒷편 쪽으로 주름을 잡을 경우에 3cm를 나가줍니다. 3cm 정도 나가야지 좀 있는 거가 표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3cm 주름 부위에요. 자, 이렇게 나가주고 그러고 나서 옆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무줄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 트임 자체가 디자인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서 이렇게 입는 형이에요. 여밈 부분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밑쪽으로 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입고 벗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힙 더하기, 여기 이제 이건 여유분이에요. 여긴 여유분이 있고, 여기서부터의 품은 4분의 힙 더하기 2cm가 되도록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cm. 좀 여유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힙 더하기 3cm. 자,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4분의 힙 더하기 3이 되도록 나가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엉덩이 둘레에 맞춰서 한 3cm 정도가 더 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밑단을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이에요. 진동은 너무 받치는 것보다도 이 정도만 해도 되긴 하지만 좀 편하게
뺏기 위해서 1cm의 진동선을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1cm 내려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7봉 남방 셔츠, 블라우스 셔츠의 패턴이, 딥한 패턴은 다 제작이 됐고요. 그러면 완성선을 이제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요크 아래 부분 골선이고요. 자, 이렇게 몸판 아래쪽, 또 몸판 위쪽은 자, 이 부분 이 절개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가 골선이에요. 두 장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뒷판 블라우스 뒷판 패턴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앞판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턴도 지금 자, 원형을 그려줍니다. 자, 뒷판에서처럼 제일 먼저 기장을 내려주세요. 자, 20cm를 내렸죠, 그죠? 그러면 20cm 똑같이 기장을 내려주시고 자, 품은 뒷판 쪽으로는 이렇게 요크 부분이 있어서 품 쪽으로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해서. 앞판 같은 경우에는 요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앞판 쪽으로는 1cm를 내리겠습니다. 이쪽으로 1cm 더 갔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까 4분의 1 더하기 한 3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2 내리 3. 자,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3이 되도록 이 선을 여기 품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4분의 힙 더하기 3이 됐고, 이쪽 부분도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이 됐어요. 그죠? 품 확인하시고, 못 살린다 싶으면 좀 더 나가주시고, 좀 더 A라인으로 하고 싶다면 더 나가주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겨드랑이랑 목선 연결할게요. 목 아까 뒷판에서 1.5cm 깎아주었어요. 그러면 앞판도 똑같이 1.5cm를 파주고요. 그리고 나서 목 부분을 여기 이 부분에 이 간격을 2cm 간격으로 단작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2cm니까 양쪽으로 1cm씩 나가줍니다. 이렇게 나가서 아래쪽에 여기 허리선 있는 쪽에서 6cm까지 여기까지 맥을 단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 진동선이죠. 진동선에서 3cm에서 옆으로 좀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목 부분 아까 완성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앞목은 앞레크는 파지 않고 옆목으로만 1.5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시보리 밴드 부분 3cm 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각각 3cm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에서 2cm가 들어가도록 2cm죠? 2cm 들어간 선과 여기 이 진동선, 이 선에서 3cm 올린 선을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2cm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반대쪽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쪽도 2cm에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지겠죠? 2cm 부분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죠? 또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곡선으로 이렇게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는 지금 현재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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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단추를 달 수도 있고요. 요거 단작 부분은 총 2cm로 여기 칼라 밴드 부분은 3cm로 잡았습니다. 자, 완성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은 골선이에요. 골선이고 아래쪽 부분, 자, 이 뒤판 쪽에 옆선 길이 재셔서 34, 아, 잠깐만요.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자, 이쪽도 내렸죠. 1cm 내린 선 맞춰서 서로, 자, 같은 옆선이 되도록, 이 옆선과 뒷판 서로 같죠, 그죠? 그리고 앞처진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겨드랑이 부분, 1cm 내려서. 자, 셔츠 블라우스에요. 자, 절개는, 자, 이렇게 절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2cm 간격은 단작 형태입니다. 단작이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밴드가 올라가겠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자, 이렇게 앞판 패턴은 됐고요. 이제 주머니 포켓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포켓은 이 진동선 위로 일반적으로 3cm를 올립니다. 3cm 올리고 포켓의 사이즈는 9 내지 10c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간쯤에 한다고 생각하셔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포켓 사이즈. 자, 자, 위치는 진동선에서 약 3cm 올린 선에서 잡아주시고요. 가로는 9, 세로는 11cm로 자, 포켓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주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고, 가로는 9, 세로는 11cm예요. 포켓 만들어서 한쪽이나 두쪽이나 해서 달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앞뒤 판은 다 제작을 했고 이제...